허가는 됐는데 아직 약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너도 나도 다 살 빼려고 이제 쓰시는 바람에 심지어는 당뇨병 환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비만 치료제하고 이런 외과적인 수술하고 네.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비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번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다시 붙이고 싶지만 띄어버렸으니까 못 붙이게 되는 그렇죠. 비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소 흡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흡수 장애와 관계되어서 발생하는 건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필요하고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맞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사를 몇 번 맞아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약을 쓸 때만, 즉 안경을 쓰고 있을 때만 보이듯이 약을 쓸 때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뭐 수술과 같이 심리적인 부담이 적고 적고 그리고 이제 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저울질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해보면 다 달라요. 아, 나는 수술 받겠습니다. 한 방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은 무서워서 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수술의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항상 공통적인 거고요. 미국에서는 큰 규모로 연구가 됐는데 복강경으로 담낭을 띄어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초기 사망률, 초기 합병증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안전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 치료제는 지금 어떤 게 있고 환자들한테는 그만큼의 효과는 있는 겁니까?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견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80년대에 발견이 됐고 90년대부터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GLP-1이 분비가 되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라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요. 둘째는 이제 그만 먹자. 포만감. 셋째는 위장에서 좀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보내달라는 그런 세 가지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는 2형 당뇨병의 치료제인데요. 인슐린을 더 내보내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았을 때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 좀 천천히 내려보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스파이크가 덜 나타나게 됩니다. 천천히 나오니까. 그래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 거죠. 포만감 신호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과하다 보면 메스껍고 토하는 거예요. 이게 약제 쓸 때 한 20 내지 30%에서 나타나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이 약 용량을 많이 못 올린 겁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정도로만 용량을 쓰다가 이제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그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해서 빅토자라는 이름으로 저 판매된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0.6, 1.2, 1.8mg까지가 빅토자고요. 2.4, 3.0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니까 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센다가 나옵니다. 같은 약입니다. 용량만 다르고 그 뒤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용량을 올리면 살이 더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그 약이 나오고 일주일에 한번 맞게 했고요. 이 약을 이제 0.5, 1.0까지 썼더니 혈당은 빅토자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2.4까지 올렸더니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는 이제
그 오젬픽이라는 예. 이름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예. 판매가 되고요. 그 2.4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위고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의 그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많이 못 올리는 걸 갖다가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고 서서히 용량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을 많이 빠질 수 있게까지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운자로라고 하는 거는 그 GLP-1 말고 GLP-1의 그 사촌이 있습니다. GIP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조절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약제가 이제 5mg, 10mg, 15mg이 있는데 15mg까지 썼을 때에 체중이 뭐 거의 한 20에서 25%까지 이제 빠져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작용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까지만 승인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 잿바운드는 비만 치료제 같은 약인데요. 그러면은 이 20에서 25%의 체중 감량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위 밴드 수술이라고 있었어요. 그 비만 대사 수술 위 이 부분을 식도 바로 아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많이 못 먹게 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 한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에 필적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거고요. 25에서 30% 혹은 그 이상 빠지는 거는 이제 위 소매 절제술이나 위 우회술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거의 그에 필적하는 수준의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수술 없이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는 됐는데 아직 약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너도나도 다 살 빼려고 이제 쓰시는 바람에 심지어는 당뇨병 환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작용이 상당히 꽤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LP-1 계열의 부작용과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미국에서 혹은 또 유럽에서 약물 부작용 보고 체계에서 몇 건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또 북미에서 나오는 거는 그 심각한 위장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가 장마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인과성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판되고 난 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캡처되면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드물게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약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주사를 썼을 때 뭐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으로서 뭐 새롭게 뭐 알려진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심, 구토, 설사 이 세 가지가 제일 많다. 약을 써서 얼마 안 돼서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요. 또 경제성 말씀 주셨는데 신약들이 되게 비쌉니다. 미국에서도 위고비죠. 비만 치료제로는 한 달에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15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니 만약에 그런 가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비용 효과적일 것인가 따져봐야 되죠. 적잖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네요. 네, 국내에는 지금 약가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워낙 약이 비싼 나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당뇨 관리 차원에서도 먹고 하는데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처럼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우리 몸에 크게 뭐 위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면 허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만 가지고서 이렇게 혈당을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들이 매년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3가 유명했다가 뭐 여주가 유명했다가 돼지 감자가 유명했다가 무슨 구찌뽕으로 갔다가 또 다 안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누에과로 다시 또 시작하고 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희 아주 뚜렷한 효과는 없다는 거에 방증은 아닌가